웅양오행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근로도 많이 받고 생활 속에도 보시는데, 자, 음양이라 한다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죠? 오행이라 한다면 다 아시죠? 이 다섯 가지를 ABC다, E라 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부르기 좋게 우리는 선인들 때부터 목화토금수라 명칭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요 내용 속에 음양오행이 다 들었다는 건, 지금 전자의 화법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얼굴이 붉고 목소리가 높은 사람은 음양으로 따져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양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양이라 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밤을 일반적으로는 음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왜 상대 개념이 있어야 돼? 음양으로 나누는 거는 절대 위치에서는 없다. 산이 원래부터 스스로가 그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산이 있는데 여기 어디 양지, 음지가 이름표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뭐가 뜸으로 해서? 태양이 떠서 움직임으로 해서 빛을 받는 데는 양지가 되고, 빛을 못 받는 반대편은 음지가 되더라, 그죠? 산은 원래 말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요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음양의 관점을 일단은 오늘 배울 거는 인식하셔야 될 게, 배운다기보다는 좀 전환을 주셔야 될 게, 입장 바꾸어 보면 음양은 언제든지 달라진다. 도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해가지고 달이 뜨면 출근해야 되죠. 그럼 밤이 양이야, 음이야? 양. 그렇죠. 도선생님 입장에서는 양이야. 맨날 라이트클럽에서 이런 조들은 해가 떨어져야 활동시간이 오잖아. 그때부터 전화기가 바쁘고, 영수가 지금 하러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어디에 물이 좋다던데, 무슨 요일에 아이가 어디로 온나, 수영으로 온나, 강아지로 온나. 그런 입장에서는 밤이 양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전제조건을 붙일 게 일반적으로는 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것을 우리가 대화 나눈 거를, 일반적으로는 흥분되어 있고 붉고 목소리가 높은 걸 우리가 양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오행으로 나누었을 때도, 오행으로 나누었을 때도 그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살펴보면,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뭐 기초적인 건 다 알고 계시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누었을 때 아까 이 표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냥 저는 오늘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목화토금수를 계절로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목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계절이 어떻게 되죠? 다 알고 계시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깊이 들어가면 대답할 게 없어. 근데 이때 큰 소리를 질러야 돼. 이때.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 근데 이때 또 한 번 말씀하셔야지. 토는 어쩌고? 토는? 중간 계절을 뭐라 하지, 우리? 간절곶? 환절기. 자, 뭐, 뭐라고든 우리가 불렀다. 색깔로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또 색깔로 한다면, 봄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청색. 청색 계통을 다 통틀어 말하니까, 녹색, 청색 싸우지 마세요. 또찌리, 개찌리 똑같은 기라. 자, 여름의 색깔은? 붉은색, 홍색, 다 똑같다, 그죠? 적색. 환절기의 색깔은? 황색. 황색. 왜 환절기를 황색이라 했을까? 자, 또 여기까지 해놓고, 또 자꾸 외로 내려가면 한두 것도 없다. 자, 가을, 금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더라?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 마음대로 해도 돼. 자, 수의 색깔은? 검정색. 이럴 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죠. 이 공부를 일치월장시키거나 한목에 끝내는 방법. 왜 봄을 목이라 했고 청색에 비유할까? 왜? 왜?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공부를 늘 끄달리 댕겨야 돼.
계룡산에 유명한 스승이 있다면 그거 갖다가 가포에 별 거 없어. 난 못 써. 그 칼을. 그래 또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공부하시는 습관을 항상 왜라고 들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역학을 생활 속에 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퇴근을 하고 다른 날과 달리 좀 일찍 들어왔는데 인상이 좀 안 좋다. 근데 습관적으로 왜를 생각한 사람은 관찰하게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변화를. 회사에서 뒷방면을 맞고 간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책상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무슨 큰 죄를 짓고 지금 내한테 고백을 하러 왔는지. 그런데 왜라는 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바로 그냥 물어봅니다. 미쳤나? 돈 안 벌고 뭐라 만나?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요. 항상 공부하면서도 습관을 왜 그럴까? 대다수의 이론들이나 특히 명리 이론은 자연의 공부 아닙니까? 우리 공부하는 건 지금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때 니 무슨 공부하러 가노? 이러면 명리 공부한다. 이거 안 해도 돼. 자연 공부하러 간다. 그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몰라도 된다. 설명 많아. 뭐하러지. 그리 앞으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책에 서술되어 있고 선생이 떠드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입장에서는 왜라는 퀘션마크를 갖고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모든 새로운 이론을 다시 습득해야 됩니다. 근데 왜에 습관되어 있으면 새로운 놈이 딱 나타나도 마땅히 먹어서 괜찮은 음식인지 먹으면 뒤지는지 안다 말입니다. 이게 독버섯하고 먹는 버섯하고 구분하는 방법 아닙니까? 자연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건 이유가 뭘까요? 자연물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건 이유가 뭘까요? 변화. 길게 말씀 하셔도 괜찮으면 시간 충분하니까. 앞뒤가 잘려서 난 무슨 말인지. 변화하기 때문에. 오케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연이 아름답다는 게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아이고, 내 눈, 요즘 문제라, 내 눈이. 다시.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 꽃이 아름답다. 버섯이 예쁘다. 이유가 뭘까? 살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대답은 다 맞아. 그런데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묻고자 하는 답이 뭘까?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번식을 위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꽃은 꽃대로의 방법으로, 나무는 나무대로의 방법으로, 사람은 사람대로의 방법으로, 닭은 닭대로의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표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래 아침에 나오실 때 좀 꾸미는 분은 아직까지 그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나오는데 뭐 잘 안 꾸미는 분은 그걸 쓸 일이 없거나 번식이 다 끝난 분들이라. 근데 아까 이제 버섯 이야기를 하면서도 버섯이 대저 아름답고 예쁘면 먹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어서 안 된다. 근데 왜 독버섯은 예쁠까? 독까지 속에 가지고 있는 놈이 껍데기까지도 내가 독이다 이러면 누가 와서 묻겠노? 누가 와서 건들겠냐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꼬라지가 되게 멋지다 속은 어떨까? 그러니까 꼭 독이라 우리끼리 이제 위로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미스 코리아가 나온다 저렇게 몸을 선물을 받았다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위로하고 살아야 돼. 우리끼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독이 끼어 있을 수 있다. 아까 속이 그 우리끼리는 확정 지어도 돼. 끼어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뭐 그 배용준이를 볼 때 난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 스스로는 무슨 방법이 있겠지. 근데 만약에 겉도 너무너무 좋은데다가 속도 너무너무 좋다면 세상은 불공평하겠지. 근데 이 말은 심리적으로 우리의 몸 상태를 지금 최고 우리 가치 기준의 A급으로 바꾸어주면 우리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내 몸이 이러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아가씨가 어지간한 사람이 아줌마라도 괜찮아? 어제 물어봅시다 하고 사고 있으면 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근데 내가 배용준이 됐다. 3박 4일만 딱 지나고 나면 모든 꽃들이 내를 보고 나를 알아보고 쫓아오는데 어지간한 꽃은 꽃을 하겠나 내가? 그게 내 마음도 그리 달라지더라는 거지. 몸이 바뀌면 이거는 음양 공부의 가장 핵심이다. 하나가 바뀌기 시작하면 반대편도 바뀐다. 오케이? 버터플라이 효과, 나비 효과. 미국에서 나비가 이랬는데 어디서 폭풍이 일어나더라. 본 적은 없어 나도. 그런 게 있대. 그러니 작은 징조의 변화가 음양의 시소상에서는 변화를 준단 말이야. 이게 프랙탈 이론이죠. 부분이 전체를 닮아 있고 전체가 작은 부분에 함축되어 있다. 그 공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이나 남편한테 큰 소리 칠 이론은 명리학에 다 있습니다. 물리학을 배우는 아들 지 4년 공부한다고 큰 소리 쳐도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깨구리 될 수 있어. 우리가 보니 깨구리다. 이유가 지금 우리가 과학에 나와 있는 모든 증명된 이론들은 거의 대다수가 자연에서 얻은 거죠.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자연을 공부하는 그렇지, 그렇지. 자연을 공부하는 그 안에 다 있다. 전체가 부분에 있고 부분이 전체가 있다고 나온 명리 이론이 어디가 동양 이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라니까, 그거. 전체가 부분에 있고 부분이 전체에 있더라. 라는 걸로 만들어진 동양 학문이 있어. 관상, 대표적인 게. 얼굴 안에 전부 운명이 들었다고 보는 거잖아. 그죠? 얼굴 안에. 그런데도 안 웃네. 얼굴 안에 인생이 들었다 하는데도. 얼굴 안에 인생이 들었다 하는데도 고정돼 갔다. 저 새끼가 오늘 무슨 거짓말을 하죠? 수상은 뭡니까? 손 안에 운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 이 부분이 나라는 것의 전체를 반영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쩌면 인생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앞으로 공부해야 될 4주 명리학도 작은 암호 체계의 징조를 가지고, 그러면 손가락 끝에 임세만 보고도 그 사람의 건강을,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과학에서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피 뽑으면 몇 가지 질병을 알 수 있다? 수만 가지 질병을 찾아내죠. 피 한 방울 해서. 여러분 소변 하나에서 암도 있고 없음을 규명해냅니다. 그런 때까지 왔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분야를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사주가 인생 전체를 반영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겠냐의 의문점은 병원에 가서 오줌이 피가 검사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떠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전체는 부분을 담고 있고 부분은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피 한 방울도 우리는 분석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 우리는 피 한 방울이 아니고 몸에 있는 피를 다 끄집어내도 내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 선지국 말고는 선지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또 입맛이 싹싹 도시는가 봐요. 아침 식사들 안 하시고 오시는가 봐요. 이렇듯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현상은 크게는 음양이라는 조건으로 분리되고 구분되고 차별이 아닙니다. 구분되고 또 확대해 나가면 오행이라는 상징체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음양이 단순히 여름 따뜻함과 추위를 말했다면 오행은
따뜻함과 추위의 정도를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까지를 우리가 양이라 표현할 수 있고, 이 안에 지금 앞으로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요까지를 음이라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아까 얼굴이 창백하고 희다 했으니까 어디에 들어가? 음에 들어가겠지. 봄에는 온갖 잡새들이나 자연 만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온갖 자연이 쉴 준비를 해야 해. 한다면. 그리고 이 전자에 물었던 얼굴이 붉으면서 목소리가 너무 크고 덤벼드는 형은 양양에 해당이 된다, 그지? 양이라는 에너지는 속성이 어떨까? 속성이. 뱉어내고 싶어, 미쳐요. 뱉어내고 싶어서. 뱉어내고 싶어서. 이 대표적인 거를 사람의 비유에서 설명해 볼까요? 연인이 키스를 할 때도 음량이 맞아야 돼. 한 놈이 혓바닥을 넣으면 한 놈은 받아들여야 되나, 받아야 되나. 근데 서로 나오면, 뱀새끼 사고도 지그리 되나, 안 되나. 한 놈이 내 놈 한 놈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게 음량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전혀 모르는 거지, 여러분. 누구 계시네. 아니지, 모르는 표정,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는 모양. 그,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던 분은 대반 얼굴이 빨개지네. 근데 한 10년 전쯤의 이야기로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렇게 음양과 오행은 속과 알, 이 껍데기, 껍데기와 알갱이, 또는 안과 밖, 또는 건너와 이쪽이라는 차이점으로 음양 또는 오행으로 세분화됩니다. 근데 이 세분화되는 게 다분히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대적인 관점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여름이 아무리 더운들 적도의 겨울만 하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또 자랑하고 싶어. 내가 하와이를 좀 가봤어. 겨울에. 우리나라 한겨울에. 거기도 한겨울이래. 그런데 반주만 입고 수영을 해. 우리나라 한겨울에 반주 입고 수영하는 사람들은 해운대 백사장에 특이한 분들이죠. 겨울 이 바닷가를. 우리나라 여름이 아무리 덥다 한들 하와이 겨울보다 우리나라 그 여름이 더 추워요. 같은 여름도 위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급수가 다르다. 동네 골목대장이라고 해서 부산시 타이틀을 갖는 건 아니다. 동네에서. 그죠? 그러면 음양은 여기서 이제 상대성을 알게 되는 건데, 상대성을 알게 되는 건데, 막대자석이 N극 S.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져 있다, 막대자석이. 그죠? 그죠? 예, 눈을 뜨세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막대자석을 나는 N극이 꼴보기 싫다고 딱 여기까지 잘라붙어.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또 이럴 때 대답을 내가 안 잘랐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물어봤어, 우리 조카한테. 그 복수 누가 만들었을까? 이랄까? 아, 울면서 내가 절대 안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응? 그리고 이렇게 N극이 꼴보기 싫다고 잘라서 도망내가지고. 그럼 나머지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 N극은 없어졌을까? 이게 동그라미 나면 여기가 N이 되죠. 이것 동그라미 내면 이게 N이 되죠. 이것 동그라미 내면 이게 N이 되죠. 종이 같이 나누어도 N과 S는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양을 너무 좋아해서 음을 없애버리려고 해. 없애고 나도 음은 존재한다, 안 한다? 이게 사회 이론으로 나와 있죠. 개미를 관찰하니까 개미 하이 열놈 중에 요 두 마리가 이 개미는 원래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그렇잖아, 아닌가요? 우리가 이 한번 두고 보자. 와, 내가 겁이 나서 숨. 두 마리가 이 농기를 지겠어. 두 마리가
그래서 이걸 꼴보기 싫은 관찰자가 이 여덟 마리, 또 저쪽에서 또 부지런하는 여덟 마리, 이래 섞어 놓으면서, 인자 열여섯 마리가 다 부지런하니까, 뭔가 과업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 나왔는데, 또 이 중에 20%는 농띠를 치더라. 사회 이론으로 나와 있는 거죠. 사회 이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1등짜리들 모아놓으면, 거기서는 서열이 안 생깁니까? 생기지. 생기지. 생깁니다. 음양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쪼개고 쪼개고 쪼개어도 그 자체 안에 음양은 남더라. 근데 음양의 속성이라는 게 어느 쪽을 내가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한약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약 재료로는 전복 껍데기를 많이 쓸까요? 전복 알케이를 많이 쓸까요? 아, 고루고루, 예, 예, 예. 알케이는 마누라 주고 껍데기는 약재로 팔아먹고. 예, 맞습니다. 둘 다 약으로 쓰는데, 껍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복이 생긴 모양이, 조개류는, 껍데기가 다 단단해, 안 단단해? 단단하다, 그죠? 근데 까서 안에는 보면, 부드럽지요. 아주 부드럽고 연한 무언가를 감싸질 포장지는 단단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껍데기가 부드러운 것도 있다 했죠? 껍데기가 부드러운 거. 껍데기가 부드러운 건 안에 들어가면 어떻다? 단단한 게 있어. 그래. 사람도, 그래서 일본 사람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어. 왜? 일본 사람은 겉이 어때? 알고 보면 속으로는 욕하고 있는 거야. 걸리봐라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이 오히려 왜 여러분들이 시집을 갈 때 시댁 어른 중에서 별난 사람이 있다. 근데 이 공부를 한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제일 편해. 별난 사람이란 모든 거에 못 별라. 모든 거에 별라면 지가 죽나 못 죽나? 죽어. 여러분이 모든 거에 별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책상 줄이 안 맞으면 머리가 아프고 막. 또 와, 옷 색깔 이런 걸 입은 놈. 온 게 다 신경 쓰면 난 죽어야 돼. 그래서 대단히 별나다는 사람은 몇 가지 분야에서만 별납니다. 대단히 무난하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서 별나요. 정도가 약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이 자연의 이치를 좀 아는 분들은 별난 집에 시집을 갔는데 오히려 그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왜? 꽃감 하나면 가는 기라. 맛이 간다. 호랭이 그걸 꽃감 하나면 된다니까. 근데 뭐든지 괜찮다는 사람들. 왜? 내가 친구를 사귀어 보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아무거나. 꼭 그게 식당 가면 뒷말이 많아. 아무거나 해놓고 식당 가면. 라면 시키면, 와, 라면 밀가루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좋은데. 아구찜 먹으면 짜은 것도 위를 베리는데. 오히려 강력하게 나는 뭐 메뉴를 정하는 사람이 말이 없어. 말이 없다고.